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도 어젯밤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해 쪽으로 쏘려고 했던 미사일 한 발이 발사 직후 강릉에 있는 군부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고 그 이유를 모르는 강릉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먼저 주연방송 김도훈 기자입니다. 밤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거대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강릉시 일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과 성강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면은 폭발음 소리에 뭘 꽝 하길래 바깥에 나오려니까 겁이 나서 못 나오고 있더라고. 이후에도 새벽까지 엄청난 굉음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창문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이 났다 그러고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러고 뭐 짐을 쌌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잠을 자도 되나. 합참은 현무투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기지 안으로 낙탄해 폭발음과 화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군당국에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었고 인근 마을 역시 당일 군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상 사격 안내 문자 한 통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고지를 미리 해줬으면 저희가 좀 알고 새벽에 좀 잠도 좀 편하게 잤었을 테고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긴장하면서 밤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었을 텐데. 정부와 군당국의 늑장 대응과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